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 경제 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린아입니다. 전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4%대, 아니 사실 5% 육박하게 나란히 급반등을 했었죠. 때문에 IT주도 이제 순환매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왜 동참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추세적인 IT주의 상승을 예상하기엔 3분기 이익 정점에 대한 우려가 IT 섹터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화학과 일부 기계, 그리고 일부 경기 민감 소재 산업재 섹터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1910선에서 머무는 것으로 보아 순환매가 돌긴 도는데 어제 급반등을 계기로 해서 IT까지 같이 사이클 안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저의 한마디 먼저 드리면서 뉴욕 증시 마감 차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4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스닥은 전일 혼조세를 빚을 때도 홀로 올랐기 때문에 이틀 연속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 순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0.2% 내지 0.3%, 많게는 0.4%까지 올랐던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도 마감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독일의 투자자 신뢰지수도 뭐 5개월에 최고치였고요. 전체적으로 유로존 산업 생산도 증가세를 보였었고 영국도 지표가 좋았었습니다. 0.7% 정도 가까이 오른 독일 증시도 눈에 띄고요. 영국과 프랑스 증시도 0.5%대 나란하게 반등을 보였네요. 유럽 지수 전체를 대변한다는 범 유럽 스톡스 600 지수가 두 달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까 유럽 쪽도 최근에 지표 호조 덕분에 잘 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 쪽도 지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지표가 나왔는가? 일단 소매 판매가 나왔었죠. 넉 달 연속 증가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예상은 맞아 떨어졌습니다만 증가폭 자체는 예상 쪽은 못 미친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비슷한 어떤 결과치가 나온 것이 바로 수입 물가인데요. 5개월 만에 수입 물가가 반등하긴 했지만 역시 반등폭은 예상치보다 조금 적었네요. 도매 재고 같은 기업의 재고 같은 경우에는요. 전월과 거의 동일하면서 제자리 걸음 정체 정도를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 증가세를 보이거나 혹은 반등 그런 신호가 포착되긴 했지만 사실 예상보단 조금 그 수치는 낮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지표는 때문에 일정한 방향성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럼 뉴욕 증시가 왜 올랐을까요? 거기에 대한 또 해답은 역시 애틀랜타 연준 총재 입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요. 최근에 미국 쪽 지표 봐라. 일정한 방향성이 없고 다 엇갈리고 있다. 이런 엇갈리는 지표 갖고는 경기 회복을 아직 논하기 어렵고 때문에 9월 양적 완화 축소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죠? 네, 월가 3명 중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은 3분의 2, 그러니까 3사람 중 적어도 2명은 9월부터 자산 매입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데니스 로카트 연준 총재가 조금은 이런 우려를 씻어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잠깐만 좀 차트 보시겠는데요. 등락을 상당히 거듭한 끝에 겨우 올랐습니다. 지금 21선에서 약간 처져 있는데 분봉을 좀 보시면요. 네, 이렇죠. 사실 시가에서부터 이렇게 좀 약간 낮게 출발했었다가 한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다가 이런 어떤 장중에 어떤 큰 폭의 급등 전환이 바로 데니스 로카트 연준 총재 발언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앞에는 지표가 조금 방향성 없게 나오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데니스 로카트 총재가 입을 열지 않았다면 뉴욕 증시 반등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엔 중국과 일본 증시 모습 한번 볼까요? 차례대로 아시아 증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요. 전일까지도 2100선을 공고하게 지켰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하는군요. 0.4% 정도 추가로 오르면서 2100선 안착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211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네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약간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봉이 이제 2100선을 올라오게 만든 아주 중요한 양봉, 박스권을 뚫어내는 양봉이었고요. 단기 급등 부담을 조금은 기간 조정, 차트 옆으로 붙이면서 조금 쉬어서 힘을 모아야 되겠죠. 당분간은 2100선 깨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 모색하기 위한 또 조정 구간에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고하더라고요. 이번에 일본 니케이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가 어제 2.5%가량 랠리를 보였었어요. 법인세 인하 추진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는데 오늘 약간 눌리긴 합니다. 13,839. 오늘 아침부터 눌렸던 건 아니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모색하다가 14,000 부근 가니까 매물이 조금 쏟아지는 중입니다. 장중에
니케이는 하락 반전이 되었습니다. 잠깐 엔화 가치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우리 원달러 환율부터 오늘 코스피 코스닥보다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얘기가 그렇게 이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98엔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엔화가 다시 약세를 조금 돌아서고 있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을 먼저 보고 우리 환시장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자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늘까지 4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네 그렇습니다. 1120원대 터치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4원 이상 급등 중이죠. 1119원 한 40전 정도의 모습인데요. 일단 달러원의 장중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4원 이상 지금 올라서 1119원인데요. 1120원대 터치가 10시 한 반 전후로 해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전일 그리고 전전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1110원대 원달러 환율을 하나의 차트, 주식 차트라고 보면은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형국에 놓여있죠. 간밤에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지표는 예상치만큼의 어떤 상승폭은 안 나왔습니다만 넉 달러 상승을 유지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 보십시오. 일단 글로벌리 달러화가 강세를 띄어서 오늘 원달러도 같이 연동되는 흐름.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같이 아까 보여드렸는데 엔달러도 같이 연동되면서 엔화도 눌리고 그렇죠? 원화도 조금 눌리면서 전반적으로 원달러가 올라가는 달러화 강세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내일 모레 발표되게 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되겠는데 이 지표에 따라서 달러원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모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위쪽에서 나오는 내고 물량 국내 수급 상황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무엇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로존 2분기 GDP 발표가 오늘 밤에 있게 되죠. 예상대로 만약에 7분기 만에 성장세로 돌아서고 성장폭 자체도 시장 예상인 0.12%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되면 유로화가 강세를 띠면서 일시적이더라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이전에 잠깐 달러화가 주춤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원달러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약간 꺾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코스피 코스닥을 안 봤군요. 코스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 1910선대 혼조 양상입니다. 지금 약간 빨간불이 보여지고 있긴 한데 장중한 때 1110선이 살짝 반납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보합권이죠. 1포인트도 어제 종가보다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붕봉 준비했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1910선은 그래도 거의 유지하는 흐름 잠깐, 1908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었네요. 그 이후로는 그래도 10선 다시 회복하면서 장중 고점 거의 부근 정도에 와 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그런 흐름인데 아주 좁은 레인지죠. 1908포인트에서 13포인트니까 한 4, 5포인트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어제 종가 부근이라 등락을 거듭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번엔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돌아왔었죠. 6거래 만에 사면서 코스피가 6일 만에 1900을 회복했었었고 심지어 1910선도 회복했었는데 오늘 그보다 약간 더 위쪽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사주는 흐름 상당히 땡큐하고요. 기관은 그냥 정중동의 모습이고요. 개인은 약간 1900 위에서 여전히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제 돌아와서 얼마나 샀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1700억 이상 현물 샀고요. 코스닥도 전에 같이 샀고 선물도 2,000개 넘게 샀고요. 콜옵션까지 어제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돌아와서 어제 IT 쪽을 많이 샀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외국인들이요 선물을 조금 많이 팔아요. 1,300계약 이상 파는데 2,000계약을 넘어가진 않았지만 2,000계약에 육박하는 매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많이 팔면서 베이시스가 지금은 그냥 제로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마이너스로 진입하기도 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금 못 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많은 매물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쪽에 베이시스 악화로 물량을 외국인들이 출회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약간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0.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1% 정도 상승이니까 미미하나마 코스닥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아침입니다. 550선 일단 유지네요. 어제도 막판에 겨우겨우 550선을 놓치진 않았었죠. 이것 보세요. 오늘 얼마나 좀 좁게 움직이는지 제가 약간 우려스럽다는 부분이 여기서쯤 느껴지십니까? 550선 쭉 유지하고 뭐 좀 더 갈 것처럼 553.40까지 찍었었다가 슬그머니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죠. 55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수급 보시겠는데요. 전일까지 예, 조금 역시 부담을 안겨줬던 그런 주체, 기관이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계속 사주고 있어요. 어제도 외국인이 꽤 많은 매수를 코스닥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죠. 거래소 사면서 뭐 코스닥 선물 콜옵션 다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의 그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또 코스닥을 사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상승폭이 꺾이고 있는 거고요. 만약 기관이 5장 들어서 더 많이 팔면 예,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사주지 않는 한 코스닥은 다시 550 뭐 또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이런 테스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기관 수급 오늘 주의 깊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모습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을 쥐고 흔드는군요. 장중한 때 130만 원 한번 찍었었는데 지금 129만 원대 정도로 장중 고가 대비 9천 원 정도 빠져있는 전일 종가보다 천 원 정도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나흘째 강세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조금 전에 잠깐 하락 반전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2% 넘게 올라요. 잠시 후에 자동차도 이슈도 있는데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비스는 좀 다른 흐름 빠지고 있고요. 포스코와 기아차는 보합권, 삼성생명도 여전히 10만 한 5천 원대 박스권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있군요. 나머지 종목 특별히 SK 하이닉스 움직임이 오늘 좀 궁금한데요. 사실 오늘 개장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하이닉스가 한 2%대 갭상승을 하더라고요. 오늘 3만 원 보나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장중에 어떤 흐름들 잠시 후에 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래도 2% 가까이 오름세는 시가 부근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신한지주가 참 재밌습니다. 잠깐 신한지주 차트를 조금 열어보고 싶은데요. 신한지주를 왜 말씀드리냐면 외국인들의 매일매일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베스트 5 안에 언제나 매수를 올리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신한지주라는 종목인데요. 신한지주가 지금 거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죠. 41,500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신한지주를 많이 살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수가 신한지주에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전일 예,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이 신한지주를 샀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 시가총액 한 두 번째 판에서 조금 더 본다고 한다면요. LG화학이 한 1%대 정도 상승, 한국전력이 한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참고로 예, 이번 8월달 들어와서 조금 많이 올랐었는데 약간 착시장 매물이 나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순환매 말씀드렸지만 통신 쪽도 오늘 주파수 경매 이슈가 다시 뜨면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130만원 오늘 찍었었는데 어제 4%대 후반 급반등을 했었죠. 오늘 추가 상승에 이야 놀랍다.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까? 근데 조금 전에 하락 전환까지 하면서 118만원대 중반을 다시 한번 쳤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열어보자고요. 삼성전자, 예, 문제 삼성전자였었는데 결국에는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와지면서 시장 상승 1900 회복에 큰 공헌을 했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전문가들 한 135만원 선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6월 한 중반 정도에 급격하게 다시 밀리기 시작했었던 라인, 지금 이 노란 이평선에 몰려있는 라인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135만원 정도가 단기 저항선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결국 지분율 한 47.3%를 찍고 나서 그때부터 사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외국인들이 어제 가장 많이 산 종목, 6거래일 만에 돌아와서 제일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SK하이닉스 보시죠. SK하이닉스는 오늘 3만원대 가보지 못했습니다. 29,000원대가 고작이었고요. 지금 약간 상승폭이 줄었지만 거의 한 고점 부근과 가깝죠. 시가에서부터 이게 이제 시가가 갭상승한 거였는데 거의 시가에서 큰 폭의 상승 없이 29,000원 잠깐 찍고 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DRAM 가격 DDR3 지금 2GB 현물 가격이요. 저점 찍고 빠르게 반등한다는 소식이 다시 호재가 되면서 수급도 불러들이고 있고 차트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3자 빠르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IT주도 오늘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거의 한 3만원대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LG G2폰이 나왔는데 사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꽤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이폰5도 공개가 되겠죠. 9월달에요.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 있으신 분들 예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고요. 넷플릭스가 한 4% 정도 급등하지만 파트로는 또 빠집니다. 10%나 급등한 아비코전자는 뭐야? 예, 2분기 실적 어젠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죠. 오늘 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하고 파트론 잠깐만 차트 열어볼게요. 자, 파트론이 IT 부품주에 있어서 어떤 대표적으로 밀린 종목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르는 오름폭이 7월 말 8월 초에 나왔었어요. 이때 누가 샀느냐? 기관이 샀습니다. 기관이 바닥권에서 일단 한번 들어 올렸고요. 한 이쯤 요 이제 음봉 다음에 양봉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꽤 많이요. 근데 어제
어제 수급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약간 이제 기관이 덜 사면서 약간 흔들리는 듯 했었는데 어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 상당한 상승이 중요한 자리에서 6%대 상승이 딱 나왔죠. 그러면서 흘러내리는 걸 방지했고요. 오늘 물론 약간 하락전환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추가 상승을 모색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됐다라는 거 유익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19,000원대요. 최근에 상승 상단만 조금 열어둘 수가 있으면 2만원까지도 돌파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페스를 한번 보면요. 오늘 한 4% 정도 오르는데 이 종목 기억하십니까? 이 차트 많이 봤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쇼크 나면서 IT 부품도 다 같지 않더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었는데요. 한 7%대, 장중 9%대까지 밀리면서 신저가를 찍었던 8월 8일.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날 외국인들 파트너를 샀네요. 그러고 보니 이제 오늘 이렇게 반등해서 이 종목은 전문가들이 만 원 정도 밑에 오면 망할 기업 아니니까 사면 좋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때가 저가였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반등을 모색했고 오늘 21선 한번 뚫어볼까 하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현대차, 미국 쪽에서 구형 그랜저 그리고 소나타에 대한 한 24만 대에 육박하는 차에 대한 리콜 소식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충분히 이 정도 규모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신형 모델이 아닌데다가 이 정도 규모는 충당금 쌓아놓은 걸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드디어 주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2%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현대차는요, 차트 잠깐 볼게요.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까? 전문가의 분석이 있기 전에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 되겠습니다. 현대차한테는 언제나 중요한 가격에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 차트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가격대인데요. 이 21선을 보셔도 좋겠지만 최근에 8월 달에 조금 밀렸다가 다시 반등했던 그 포인트 있죠. 22만원대 이 라인을 조금 유익 깊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슈에도 22만원을 지켜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사실 조금 밀리다가 지금 2.6%까지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악재가 있지만 무덤덤하다. 파업 결의 소식에도 현대차는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모비스는 조금 빠지지만요. 이어서 오늘 순환매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원인 제공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화학 쪽이 될 텐데요. 오늘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참 못 말립니다. 2%, 3%. 그리고 누가 치고 오죠? 카프로가요. 5%대. 카프로는 차트상 가장 늦고요. LG화학도 아직 30만원대 안착은 못됐습니다만 8월달 들어서 조금 쉬었어요. 쉬다가 슬그머니 오늘 한번 상승에 숟가락 얹어보고요. S-올도 한 1.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두산 인프라카 차트도 무섭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오르나? 네,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어요. 6월 말부터 7월 약간씩 쉬면서 엊그제 그리고 오늘 이런 다시 지금 차트가 나와주고 있고요.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도 역시 마찬가지 차트입니다. 6월 말 저점 이렇게 올라오는 차트. 금호석유도 마찬가지. 참고로 하나 좀 팁을 드리면요.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은 만지는 메이저의 어떤 주요 주체, 주인이 좀 다릅니다. 금호석유는요, 지금 누가 만지죠? 기관의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롯데케미칼은 누가 만지죠? 외국인이 오히려 기관보다 더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쌍끌이 매수이긴 하지만 롯데케미칼의 경우 외국인의 매수를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겠고 금호석유는 기관주니까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한국전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8월달 들어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건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오늘은 실적도 부진하고 가뜩이나 유증 얘기도 있었었죠. 거의 한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유증.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주가 희석 우려 때문에 오늘 하락했었다가 5만 5천 원까지 찍었었어요. 약간 낙폭을 줄이더니만 마이너스 4%까지 찍었었는데 마이너스 1% 약보합 상승 전환까지 성공을 했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는 다행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8월 달 들어서만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한국가스공사 한번 열어보죠. 차트. 네, 이게 한국가스공사 차트고요. 반대로 한국전력 차트는 이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위로 솟는 차트 중에 오늘 잠깐 쉬는 거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뚜껑 엎어놓은 것 같은 고점 찍고 밀리는 그런 차트죠. 오늘 다행스럽게도 양봉 나오면서 악재 딛고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다행입니다만 일단 수급이 안 좋아요. 투심도 안 좋은 내용으로 위축이 됐지만 실적이 일단 안 된다고 하잖아요. 수급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급의 강조성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쭉 사주던 한국가스공사였거든요. 근데 연속적으로 약간 파는 움직임.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많이 안 팔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면 한국가스공사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이번엔 현대상선입니다. 지금 남북 관련해서 7차 실무회담 진행 중이고요. 11시부터 수석대표들이 다시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고 하는데 현대상선은 최근 북한 남북 간의 어떤 그런 화해 모드 이슈도 있지만 어제 어떤 소식이 있었죠? 네, 10분 기만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상선 쪽으로는 성수기가 진입되게 되고요. 때문에 향후의 실적 개선은 더욱더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7% 정도 급등하는데 현대상선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지난주에 남북 경협주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해드리면서 탑픽으로 이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더 정확하게 짚자면 이렇게 갭상승을 했을 때 따라잡는 건 아니고 조금 눌리면 사자 했지만 12,000원대 가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까지 갔었었고요. 오늘은 7%까지 더 추가 상승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네,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가서 시가총액 상위주 서울반도체와 셀티온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슈가 있어요. 서울반도체 놀랄 노짜였어요. 어제 실적 나왔는데 잠정 실적이 아니라 IR을 장 마감 후에 했었죠. LED 조명 쪽에서만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뭐 4만 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고가 부근이고요. 어제 5%대, 오늘 4%대, 어제 오늘만 거의 한 10% 정도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서울반도체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전문가들한테 똑같은 질문 했거든요. 답 들은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고 좋다 이거예요. 사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갭으로 떠버렸어요. 그리고 추가 상승해요. 그리고 4만 원은 갈 것 같단 말이죠. 자, 어떻게 접근하시느냐. 전문가들은 일단 싸게 사면 좋은데 현재 가격에서도 슬쩍 매수 자체는 분할 매수로 걸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가능한가? 4만 1,000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비쌀 때 계속 싸게 기다리진 마시고 그렇다고 덥석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가는 것이 확실시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비싸더라도 한 주, 두 주 이렇게 조금씩 분할해서 일단 매수로 걸어놓는 작업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엔 셀트륜이 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 치유할 수 있는 항체 특허 취득했다는 오늘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역시 한 2.6% 정도 오르면서 63,0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그렇지만 추격 매수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셀트리온 차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램시마 이슈가 있었죠. 그렇게 한번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한번 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진정되면서 그래도 추세적으로 괜찮았는데 65,000원대에 상당한 매물이 있습니다. 65,000원대를 완전히 뚫기 전에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63,000원대인데 물론 음봉으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조금 이렇게 롤러코스터도 한번 탔었던 그런 종목이니까 서울반도체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특징주로서 음원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쪽에서 이제 음원 사업에 진출하는데 손을 잡기를 누구랑 잡았느냐? 소리바다랑 잡았습니다. KT 뮤직은 엉엉 울고 있어요. 우리랑 한다 그래놓고 그래서 이제 KT 뮤직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10%대 정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엄청난 개파락을 했었고요. 시가보다 더 밀리고 있지만 뭐 하한가는 아니네요. 소리바다는 점상한가 같죠. 삼성하고 손잡았는데요. 금호엔티가 기억하시죠? 예, 금호엔티 신 새내기주였었는데 오늘 앞서 한 4일 연속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상한가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새내기주 이렇게 어려운데 앞에 뭐 연속 상치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오늘 상한가에 재진입해서 제가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지금 상승폭이 다소 줄긴 했습니다만 삼성 출신의 대표이사 취임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오늘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실적주 보시죠.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시했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코나이가 쌍끌이 수급으로 상당히 유명한 종목입니다. IC칩, 그걸로 이제 유명한 기업인데 뭐 중국발 모멘텀도 있고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조용한 모습이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오늘 역시 그러합니다만은 게임하이가 많이 뜨죠. 게임하이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보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증권도 뭐 거의 바닥권에 있어요.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 특별히 조금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답답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증권주가 안 가지? 코스피가 1900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는 안 계시겠죠? 거래 대금이 최근에 계속 부진하고요. 대우증권도 일단 채권 쪽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금리 상승 때문에 대우증권도 실적도 부진했는데 대우증권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요. 좀 올라오면 파시면 좋아요. 비중을 좀 줄여주시거나요. 61선 정도가 아마 만원 정도에 위치했을 건데 12,100원? 네, 61선 정도에서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실적 안 좋으면서 다시 쳐져서 거의 바닥권에 헤매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서 급락하진 않을 건데 충분히 빠져서요. 61선 정도, 만원 정도 오면은 내가 좀 비중을 줄인다, 좀 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종목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GS인데요. GS의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왜 준비했느냐.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공시했거든요. GS 칼텍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자회사죠. 지주회사이자 정유사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GS가
아, 뭐 별로 안 좋을 것 같았으면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올라오네요. 네, 불확실성이 해소됐잖아요. 안 좋을 거라고 약간 좀 신경 쓰였는데 적당히 안 좋았고 3분기부터 기대가 된다라는 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올라옵니다. 정유주에 대해서 매매 팁을 잠깐 드리면요. 정유주는 무조건 하반기에 좋아집니다. 정제 마진 때문에요. 뭐 사이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겨울, 가을, 겨울 되면은 이제 슬슬 불도 많이 떼고요. 난방용으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거 이제 5만 원대 요 어정쩡하게 사신 분들은 이제 막 매수가가 오거나 큰 수익을 안 나셨을 텐데 너무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유주기 때문에 지금 지루해서 파시면 진짜 우를 범하는 겁니다. 하반기부터가 진짜 실적에 결실을 맺는 열매를 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GS 오히려 지금부터 슬슬 신규 매수에 나서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관련주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뭐 어떤 결과가 나와있진 않은데요. 지금 제형솔루텍이 오늘 이제 상한가는 아니네요. 에머슨 퍼시픽은 조금 빠지고 있고 덤보다 약간 눈치 보는 양상. 현대상선만 실적 모멘텀 딛고 크게 상승하는데 오늘 결과 이후의 모습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어제 다 정리를 했어야 했을까요? 이번엔 DMZ 관련주입니다. DMZ 지대에다가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데 오히려 오늘 이쪽이 좀 좋아 보이죠? 남북 개성공단 문제가 잘 풀리면 DMZ도 잘 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지금 서고 있는데요. 코아스라는 종목의 상한가 삼양홀딩스도 거의 10%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 상승에 일단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는요. 삼성전자가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와줬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 201선 정도에 위치한 잠깐 차트 보실까요? 1940선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 정도요. 1940포인트 정도까지 삼성전자의 힘으로라도 삼성전자가 조금만 정상화된다면 주가가 추가 상승이 외국인 수급도 지금 붙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놓치시면 안 되실 것이요. 우리는 내일 광복절 관련해 휴장이지만 오늘 밤 유럽 쪽에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조선주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어요. 조선주는 유럽 쪽에서 선주 발주를 내기 때문에 유럽 쪽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섹터죠.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순환 매장이 지금 계속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화학, 철강, 조선, 7월달 반등할 때 같이 올랐던 종목도 있고 드디어 7월달 소외됐었던 IT주까지 동참을 했죠. IT주도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다른 소지산업재 쪽도 역시 추격 매수에서는 최근에 수익률이 절대 안 나실 겁니다. 아마 순환 매장이 개인들한테는 더 어려운, 다 돌아가면서 오르니까 누가 오른다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분할 매수에 임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차트만 열고 저는 이만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자, 코스닥이 저는 21선에 딱 걸렸었어요. 지금 오늘 사실 하락 전환하면 상당히 모습이 안 좋아지거든요. 약간 더 키워서 보면요. 21선 지지받고 딱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췄었는데 오늘 만약에 이것이 또 음봉 전환되면서 이렇게 최근에 보십시오. 8월달 들어서 상승 탄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오늘의 그래도 상승이 꽤 괜찮은 타이밍에서 괜찮다. 21선을 살려주는 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했었었는데 오늘 상승폭이 만약에 오늘 기관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코스닥이 또 하락 전환하거나 미미하게 끝난다면 코스닥은 글쎄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끝까지 기관 수급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남북 경협주 매매하시는 분들 조금 후에 나올 결과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뉴스 인마켓입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으로 3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4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증가 인원은 지난해 10월 39만 6천 명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많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월부터 5월 20만 명에서 30만 명대를 보였지만 6월 36만 명, 7월 36만 7천 명으로 2개월째 30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폭을 확대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며 고용시장 개선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이 4천억 원대 증자를 통해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습니다. 퇴출 직전 구사일생으로 정상화되면 대형 저축은행의 구조 조정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회사인 SBI홀딩스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경영 개선 명령과 증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SBI홀딩스는 10월까지 2,462억 원을 증자할 계획입니다.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로 매매가가 최대 2조 원대로 추정되는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합병 시장에 나옵니다. 이에 따라 KB와 농협 등 주요 금융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우리금융은 오는 16일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아비바생명 등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월 매각 공고와 10월 예비 입찰 등을 거쳐 연내에 새 주인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른바 슈퍼사이클이 끝났으며 수급 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까지 약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상품시장 슈퍼사이클 종류에 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2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시장은 1900년대 이후 4번의 슈퍼사이클이 나타났고 현재 2001년 말 시작된 마지막 슈퍼사이클 종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연구소는 전 세계 원자재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감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체 수요도 없는 상황에서 네 번째 슈퍼사이클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8년 만에 서울 충무로 본점 신관을 전면 리뉴얼합니다. 하지만 기존 국내 브랜드를 대거 철수시키는 대신 해외 브랜드를 신규 입점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다음 달 초 문을 열 목표로 진행 중인 본점 신관 리뉴얼 과정에서 국내 브랜드를 대부분 철수시키고 해외 브랜드로 대체키로 정했습니다. BS금융지주 이대 회장에 성세환 부산은행장이 취임했습니다. 1979년 부산은행 행원으로 입사해 34년 만에 BS금융그룹 수장에 오른 성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간 부산은행장을 겸직하면서 우리금융 매각과 부산은행 본점 신축 등 현안을 풀어갈 전망입니다. 성신임 회장은 취임과 함께 2015년까지 국내 7위, 아시아 70위의 대표 지역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전 2015 중장기 경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펜텍이 5.6인치 스마트폰 베가 LTE 광고를 SK텔레콤과 공동으로 기획해 런칭했습니다. 이번 광고는 베가 LTE의 장점과 SK텔레콤의 통신망 기술력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벽에 뚫린 작은 구멍 너머로 세계상을 보고 싶은 어린이의 호기심이 배가 LTE 화면을 통해 채워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LTE 제품 중 가장 화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방가전 전문기업 동양매직이 조리의 안정성과 편리함을 강화한 레벤 전기레인지 신제품 3종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독일 이지오사의 발열체를 사용해 작동 후 5초 내에 선택 온도에 이르는 최첨단 발열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안정된 조리가 가능합니다. 8월 14일 뉴스 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